안녕하세요.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꿀TV입니다. 오늘은 정원 안에 있는 소나무와 주목 등 여러 나무를 전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문 밖에 있는 연산홍, 철쭉, 조팝나무 등을 전지했는데요. 오늘은 대문 안쪽에 있는 나무들을 전지해 보겠습니다. 전지할 나무는 주로 반송과 주목입니다. 반송은 심은 지 10년 된 소나무입니다. 3-4년까지는 가지가 얽히지 않게 가지 정리를 잘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윗부분만 잘 다듬어 주면 됩니다. 올해도 윗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나무를 전지하는 까닭은 정원수의 나무 크기를 조절하고 모양을 예쁘게 잡기 위해서 합니다. 소나무는 보통 1년에 20에서 60cm 정도 자랍니다. 반송은 그것보다 조금 적게 자라니 15에서 한 20cm 정도 자라죠. 근데 반송이 1년에 20cm 정도만 계속 자란다고 해도 10년이면 2m가 넘거든요. 이렇게 성장하면 정원 안에 나무들이 너무 커져서 관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키울 나무는 크게 키우고 그 다음에 아담하게 키울 나무는 전지를 해서 크기를 조절해 주어야 하죠. 정원수를 그냥 방치하면 정원을 예쁘게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집을 더 복잡하고 보기 좀 난잡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무들을 키울 것과 잘 정리해서 가다듬을 것, 이런 것들을 전지하는 사람 혹은 집주인이 잘 정해서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반송 같은 경우는 성장을 억제하면서 둥근 모양을 잘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새로 나온 가지를 잘라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1년에 10cm 미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잘라주면 가지들이 빼곡하게 들어차서 보기에도 좋습니다. 이 나무를 처음 심었을 때 10년 전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우 작죠? 이 나무가 성장해서 지금처럼 큰 나무가 된 겁니다. 이 나무는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시장에서 1,500원인가 3,000원인가 아마 그 사이를 주고 산 것 같아요. 하여튼 집에 소나무를 살 때는 3,000원 이상 준 건 없는 것 같고요. 1,500원에서 3,000원 사이를 주고 산 것 같습니다. 그런 소나무가 이렇게 성장해서 지금 정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린 소나무를 사서 키우는 재미도 괜찮습니다. 물론 한 번에 멋진 소나무를 사서 키우는 것도 괜찮지만 어렸을 때부터 배워가면서 또 조경을 갖고 가면서 키우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반송을 잘라주는 시기는요, 전지하는 시기는 소나무 꽃가루가 다 날리고 새 솔잎이 옆으로 이렇게 퍼질 때쯤 하면 좋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새순을 일일이 하나하나 모아서 어머니께서 솔잎효소를 만드셨는데요, 가족 모두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뭐 유튜브를 한다 뭘 한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럴 시간은 좀 없고 그냥 자르기로 하였습니다. 소나무 아래에는 입구 쪽이라 좀 옥자마를 심어 보았어요. 근데 옥자마가 잘 자라줘서 잎이 예쁘게 펴졌네요. 그리고 옥자마는 여름에 흰 꽃을 예쁘게 피우죠. 비녀 모양의
흰 꽃을 아주 예쁘게 피웁니다. 그런데 장마철에 피다 보니까 장맛비에 꽃이 망가지기 좀 일쑤입니다. 그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전지하는 것은 힘들기는 하지만 재미있습니다. 여러가지 구상을 하게 되고요. 또 구상대로 또 될 때는 또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브 동영상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고 전지를 합니다. 자, 감상하시죠. 측백나무 전지. 이 나무는 7년 전 겨울에 눈이 1m 이상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눈에 수많은 측백나무들이 피해를 보았죠. 옆집에 측백나무도 2m 정도 성장했는데 눈에 눌려 모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강정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강정정한 나뭇가지를 혹시나 해서 10개를 삽목했는데 그중 한 그루가 뿌리를 내려 살았습니다. 갓난아이 손목 굵기만한 굵기여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정말 기적같이 한 그루가 살아났습니다. 이 나무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나무도 성장을 억제하고 나무 수형을 예쁘게 다듬기 위해 전지를 합니다. 이 소나무는 금강송입니다. 이성계의 조상묘가 삼척에 있죠. 영경묘와 중경묘인데 이성계의 5대 조상입니다. 이성계가 임금이 될 수 있는 곳에 묫자리를 썼다고 하여 유명하죠. 그래서 명당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풍수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는 곳이죠. 이곳에 소나무를 삼척시청에서 종자를 키워 판매한 것을 어린모를 사다 제가 심은 것입니다. 이곳에 이 나무를 심기 전에 수영이 멋있는 소나무를 사다 심었는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 소나무 관리하는 법도 처음엔 잘 모르고 하여 방제 작업을 잘 못해서 소나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나무를 뽑아내고 지금 이 어린 소나무를 사다 심었는데 지금 이렇게 성장한 겁니다. 지금 이 나무는 심은 지는 8년 정도 됐습니다. 소나무는 나무의 나이테를 보지 않고도 나무 나이를 알 수 있죠. 1년에 한 마디씩 자라기 때문에 마디 개수를 세면 소나무가 몇 살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큰 소나무는 색이 헤아리기 좀 힘들겠지만 이 정도 나무는 마디수를 헤아려서 세면 됩니다. 침엽수들은 대부분 이렇게 해서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뭐 전나무라든지 전나무와 같은 나무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목인 소나무는 양수림입니다. 그래서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심어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정원에 공식처럼 심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소나무를 심고 그 또 소나무 아래에 관목인 연산홍이나 철쭉을 심죠. 전국 어디를 가나 볼 수 있는 정원 풍경입니다. 나쁘진 않은데 좀 흔한 게 문제죠. 이곳에도 소나무를 심고 그 아래 외철쭉을 심었습니다. 외철쭉이 올 겨울 가뭄과 추위에 조금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중 몇 그루는 죽었죠. 새순이 올라오기는 하지만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반송은 새로 나온 순만 자르면 되지만 이 소나무는 새로 나온 순을 다 자르면 소나무 형태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새순 가운데 앞으로 자랄 순을 남기고 나머지를 자르는 것입니다. 보통 순이 다섯 개 정도 나는데 그 가운데 양쪽으로 뻗는 가지 두 가지 새순을 남기고 나머지 새순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복잡하지 않고 형태를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전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가지와 새 가지, 그리고 나무들이 성장하면서 겹치는 가지들이 있으면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 성장하는 방향을 보고 나무를 잘라주면 됩니다. 이 소나무는 2005년 천년의 숲 공모에서 최고상을 받은 소나무 숲에서 채취한 소나무입니다. 삼척시청에서 종자를 채취해서 번식시킨 건데요. 제가 새 거루를 사서 이곳에 두 거루를 심고 지금 입구 쪽에 대문 쪽에 한 거루를 심었습니다. 지금 수형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 소나무는 1년에 보통 한 60cm 정도가량 자랍니다. 이 새순이 자라는 정도를 보고 그 해에 풍년인지 흉년인지 또 그 다음에 그 해에 날씨가 어땠는지를 판가름해 보기도 합니다. 나이테를 보고 나이테 간격으로도 알 수 있지만 나무의 마디의 길이를 보고도 아, 그 해에는 봄에 기온이 어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디가 짧았다 하면 봄 가뭄이 있었거나 아니면 봄이 좀 약간 늦게 찾아왔거나 봄에 나무들이 성장하기에 좋지 않은 기운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레 농작물에도 피해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해에는 봄에 농작물이 자라기 힘들었으니 풍년이 되기 힘들었겠죠. 그러나 올해처럼 이렇게 봄비가 잘 오고 이런 해에는 마디가 깁니다. 그래서 농작물도 성장이 잘 되겠죠. 보리나 밀이나 이런 농작물, 그 다음에 새 어린 모들이 논이나 밭에서 굉장히 잘 자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해에는 풍년이 드는 거죠. 그래서 침엽수의 마디를 보고 그 해가 풍년인지 흉년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마디를 잘 한번 보는 것도 참 재미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주목이 좀 많이 힘들었던 한 해입니다. 두 그루 정도가 죽었는데요. 올겨울 추위와 가뭄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추위와 가뭄에 굉장히 강한 나무인데도 두 그루가 죽었습니다. 다른 나무는 괜찮은데 이 두 그루만 죽었기 때문에 이유를 더더욱 알 수가 없어요. 왜 죽었는지. 어찌되었든 죽은 나무는 정리해야 되겠죠.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르고 보니 나무를 솎아낸 느낌이 듭니다. 좀 빼곡하게 차있던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솎아내니까 좀 여유도 있어지고 하네요. 나무들이 많이 성장했기에 주간 사이가 너무 좁다 싶었는데 오히려 잘 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주목 전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전지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나무 키를 이 정도에서 좀 멈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 꼭대기 가지의 성장점을 자를 겁니다. 더 이상 나무를 키우지 않고 이 상태에서 나무 모양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새로 나온 가지를 잘라줄 건데요. 우리 나무는 피라미드 모양으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양에서 좀 밖으로 튀어나온 가지들을 잘라낼 겁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모양이 좀 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가지들이 안쪽으로 들어찰 수 있도록 전지를 해줄 겁니다. 주목도 심은 지 10년째인데 나무 시장에서 제 기억으로는 한 5,000원 정도 주고 사온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굉장히 어리죠? 지금 모습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뭐 자리를 조금 옮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주간 사이를 조정하려고 속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성장했죠?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주목은 조금 돈을 좀 주고 샀어요. 샀는데 그때 모습이랑 지금 모습이랑은 또 전혀 다릅니다. 10년 동안 성장하면서 나무가 잎이 안으로 잘 들어찼죠. 그리고 나무 형태도 어느 정도 갖췄습니다. 주목하고 소나무는 이 집 안에서 정원을 바라보았을 때 나무 크기가 크지 않고 적당하면서 사철 푸르른 나무이기 때문에 심었습니다. 특히 아내가 사철 푸르른 나무를 굉장히 원했었죠.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거실에서 바라보았을 때 창밖으로 사철 푸르른 나무를 볼 수 있도록 단송과 주목을 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목을 이제 더 이상 성장시키면 창밖의 풍경이 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성장을 멈추게 하고 형태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송과 주목 안에 있는 수선화는 지금 잎이 옆으로 누웠는데요. 약 한 달 정도 가량 되면 이제 이 갈잎이 질 겁니다. 누렇게 변하죠. 그러면 걷어내면 또 잔디밭이 또 예쁘게 정리가 됩니다. 그때 또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자나무 정지. 명자나무인데요. 명자나무는 이른 봄 아주 빨간 꽃이 예쁘게 핍니다. 정말 꽃도 크고 색도 아주 진하죠. 그리고 이른 봄에 피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습니다. 봄을 알리는 꽃이기도 하죠. 그런데 꽃이 묵은 가지에서 피기 때문에 새로운 가지는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가지를 계속 키우다 보면 이른 봄에 꽃이 아래쪽에 좀 가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가지를 잘라서 아래 꽃이 잘 보이게도 하고 그 다음에 아래 꽃이 빼곡하게 잘 들어차게 하기 위해서 윗부분을 잘라줍니다. 이 나무도 자연스럽게 그냥 성장하게 놔버려 두면 3m 정도 이상까지 자라거든요. 지금쯤 한번 전지를 하고 또 여름에 한두 번 전지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전지를 하는 까닭은 이 나무에는 진딧물이가 엄청나게 잘 낍니다. 특히 진딧물이는 새잎에 많이 끼기 때문에 그 새잎을 잘라주어서 진딧물이가 더 끼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전지하는 이유입니다. 매화나무 전지. 이 나무는 심은 지 약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나무 수형을 정리해 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올봄에 꽃을 보고 전지해야지 하고 기다렸다가 지금 전지하게 되는 겁니다. 좀 과감하게 나무를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주된 가지 한두 가지만 남기고 모두 자르겠습니다. 정원수는 주위의 나무와 잘 어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나무는 좀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주위와 좀 잘 어울리게 전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 전 모습은 나무가 너무 무성해서 앞에 있는 주목과 옆에 있는 나무들과 조화롭지 않았죠. 그래서 조화롭게 전지를 하려면 나무를 조금 작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매화는 홍매화로 연분홍 꽃을 피웁니다. 참 예쁘죠. 그런데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짧은 것이 아쉽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매화하면 사군자에 나오는 매화나무를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꽃은 아니고 겹꽃으로 나뭇가지에 바짝 붙어서 핍니다. 그리고 사군자에 나오는 매화는 고목 형태를 많이 유지하고 있죠. 근데 이 나무는 아직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이른 봄에 예쁜 꽃을 피우기 때문에 특히 제 아내가 아주 좋아합니다. 거실에서 정원을 바라보았을 때 정말 꽃이 예쁘게 핀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좀 아깝기는 하지만 과감하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 나무를 몇 그루 좀 번식을 좀 해보려고 아래까지 부분에서 삽목을 해보았는데 삽목을 했더니 너무 아래까지 뿌리 부분 쪽에서 했나봐요. 냉두나무가 되었습니다. 요즘 나무들은 대부분 접목을 해서 나무를 키우다 보니까 대목과 그 뿌리 부분의 대목과 위에 나무가 좀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 나무도 보니까 대목이 앵두나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삽목을 실패했습니다.